혈액에 기름기가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런 이상 지질 상태가 탈모를 악화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죠. 연구 결과 보시면,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고지혈증하고 탈모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해요. 관련 논문이 하나 나와서 그 논문 보면서 설명드리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혈증이 심할수록 탈모가 심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네. 요거 논문 최근에 나온 게 있는데 연구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고지혈증, 하이퍼리피데미아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이상 지질혈증이죠. 피에 지질의 수치가 이상 흔들리는 거를 이제 이상 지질혈증. 혈액에 기름기가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혈액 내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뭐 이런 것들, 그 기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증가한 상태를 우리가 고지혈증이라고 하는데, 콜레스테롤 중에 이제 LDL, low density lipoprotein이라는 게 있어요. LDL이 있고, 이 LDL은 좀 나쁜 콜레스테롤이고, high density lipoprotein, HDL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HDL이 높고, 우리가 혈액 검사를 했는데 HDL이 높고 LDL이 낮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반면에 HDL이 낮고 LDL이 높으면 나쁜 거죠. 낮은 게 안 좋은 거라고 외우세요. 그냥 LDL, L이 low거든요. 낮은 게 별로 안 좋은 지방이야 라고 외우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 지질혈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혈관이 이렇게 기름기가 많은 파이프라고 생각하면 돼요. 혈관이 있는데 기름이 많이 하는데 기름이 막 끼는 거예요, 이 파이프에. 그래서 딱딱하게 돼요. 이 혈관들이 좀 딱딱하게 되는데, 우리 혈관은 원래 이렇게 유들유들해야 되는데 딱딱해지면 잘 막혀요. 잘 막혀서 이게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심장마비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디 다른 혈관들에서 막히게 되면 그 부분에 동맥경화가 일어나서 거기가 뭐 괴사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고지혈증이 있거나 한 분들은 건강관리를 해야 됩니다. 약을 먹거나 아니면 뭐 운동하거나 식이를 해서 우리가 조절을 하죠. 근데 이런 이상 지질 상태가 탈모를 악화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죠. 연구 결과 보시면, 탈모인하고 비탈모인을 비교해 봤을 때 콜레스테롤의 양이 205:183, 그리고 총 콜레스테롤 양이죠. 그리고 LDL, 나쁜 놈이죠. LDL이 130에서 111로 탈모인에서 콜레스테롤하고 LDL 수치가 높았어요. 반면에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죠. 그거는 38:46으로 비탈모인에서 더 높은 수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탈모인이 당연히 이게 좋은 거를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탈모인에서 고지혈 소견이 높은 연관관계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고지혈증이 심할수록 또 탈모 정도가 심했어요. 총 콜레스테롤 양, 그리고 LDL이 높을수록 HDL이 낮을수록 탈모의 정도가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 연구의 의의는 고지혈증이 탈모 관계가 있다. 근데 이거가 좀 더 의미가 있는 건 20, 30대 청년층에 지금 숫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연구에. 그러니까 젊은 사람에서, 20, 30대의 젊은 사람에서 고지혈증이 있을수록 탈모 가능성이 높고, 고지혈증이 심할수록 탈모가 심할 수 있는 걸 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젊은 분일수록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면 더 신경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탈모가 되는 것보다 제가 젊은 탈모인에서 좀 더 신경 써야 될 수치라는 거죠. 그래서 고지혈증하고 탈모의 관계 오늘 한번 알아봤고요. 저도 고지혈증이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심할 때는 먹었는데 요새는 이제 제가 살을 빼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고지혈증이 없어서 최근에는 먹지 않고 있습니다만 고지혈증 관리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뭐 탈모가 아니라 꼭 건강에도 되게 중요하죠. 심장에도 중요하고 뇌에도 중요합니다. 그래요. 다음에 또 좋은 연구 결과 있으면 설명드리는 자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